최근 브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는 태양을 가리고 50km 떨어진 클류치 마을을 덮쳤죠. 그로 인해 클류치 마을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밤처럼 깜깜했습니다. 심지어 이 마을에는 화산재가 무려 10cm 이상 쌓였죠. 캄차카 반도뿐만 아니라 작년 브레고리에 속하는 통과산도 폭발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메루 화산 또한 폭발했습니다. 브레고리에는 화산만 955개가 있습니다. 전세계 활화산과 휴화산 약 75%가 몰려있고 전세계 지진 90%도 이곳 브레고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흔들리는 브레고리에 일부 학자들은 브레고리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브레고리가 내일 당장 모두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미리 지구에게 삶과 조의를 기원합니다. 고구마 머리. 브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주변의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이란 말은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이라서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지진 90%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나고 화산이 무려 약 75%나 이곳에 몰려있어 브레고리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브레고리에서 이렇게 많은 지진과 화산이 활동하는 것일까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판들은 지구 내부 활동으로 인해 1년에 수십 cm 이상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이를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이 브레고리는 여러 판의 경계들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움직이는 판들이 서로 충돌하고 포개집니다. 이때 판과 판의 높이가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서로 다른 판이 충돌하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판이 나머지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섭입이라고 말합니다. 섭입이 일어나는 곳을 섭입대라고 하죠. 브레고리 지형을 보면 바다, 이 해양판과 다른 판의 섭입을 볼 수 있습니다. 해양판이 다른 판과 충돌하면서 종종 이 멘틀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밀려 들어가는 마찰 에너지와 압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곳은 매우 뜨거워집니다. 오호, 그러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가? 아니, 왜 네 엉덩이에서 불이? 아, 나 불닭볶음면 먹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섭입대에서는 마찰 에너지와 압력으로만 마그마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른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해양판과 다른 판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해양판의 물이 위쪽에 놓인 멘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멘틀 암석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 용융점이라는 게 낮아지게 됩니다. 오, 용융점! 갑자기 영성을 꺼버리고 싶은 욕구가 드네. 쉽게 말하면 용융점은 딱딱한 고체가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머리 암석 용융점이 500도라고 해보죠. 고구마 머리 암석은 500도가 되면 뜨거워 녹아서 마그마 같은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 머리 암석에 물을 넣으면 놀랍게도 용융점이 떨어집니다. 500도 뜨거운 온도에 녹았던 고구마 머리 암석이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400도, 350도 등등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섭입대 이곳이 뜨겁긴 하지만 마그마가 될 정도로 뜨겁진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가 용융점이 확 낮아져 멘틀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 마그마는 다른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과 다르게 물이 풍부한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는 액체 상태로 다른 암석보다 가벼우니까 이 위에 지각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지각 아래에 마그마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압력이 강해집니다. 압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트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탄산음료를 마시고 참고 참으면 용트름을 하죠. 화산도 비슷합니다. 여기 마그마 안에도 탄산처럼 물도 수증기 형태로 갇혀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체도 함께 갇혀있다 보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압력이 커져서 한계점을 넘어서면 폭발하는 겁니다. 살다 살다 화산 폭발을 트름과 연결시키는 건 처음 봤네. 조용 조용. 그 외에도 판과 판의 충돌로 지각 약한 부분이 부서져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고리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많은 겁니다. 그럼 브레고리에 있는 화산 전부가 동시에 폭발하려면 지진 규모 11.0 이상을 발생하는 단층이 파괴되어야 할 겁니다. 지진 규모 11.0은 당시 공룡뿐만 아니라 육상생물 75%를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사실상 이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브레고리 경계로 소행성들이 동시에 충돌하여 지진 규모 11.0 에너지를 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브레고리가 폭발한다면
브레고리에 있는 화산이 모두 폭발하면서 함께 대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지진은 수많은 도시를 부수고 쓰나미는 태평양 해안 전부를 덮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산이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는 지구를 덮기 시작하겠죠. 수많은 화산재는 1년 이상 대기에 머무르면서 햇빛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차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화산재가 대규모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화산재는 암석의 가루임으로 꽤 무겁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화산재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며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화산재에 생매장당할 겁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말라 죽게 되겠죠. 최근 러시아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0.1도 떨어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 약 75%가 폭발한다면 몇 개월 이내로 지구는 햇빛을 받지 못해 지구는 급격하게 추워져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지구의 생명체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에는 독한 가스도 함께 나오는데 산성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는 산성화가 되고 수많은 산호초가 죽으며 해양 생물도 죽게 될 겁니다. 육상 생물 75%를 멸종시켰던 KPG 대멸종 사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되겠죠. 아니 근데 평소에도 브레고리가 위험한데 왜 사람이 살고 있지? 브레고리에 위치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꽤나 많은 인구가 브레고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몰려 사는 이유는 비옥하기 때문입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재에는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되죠. 거기다 온천 같은 화산에서 나오는 자원도 많으니 위험하지만 가난보다는 풍요가 낫기에 이곳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구 멸망 컨텐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브레고리와 화산, 그리고 섭입대에 대한 지식을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이런 주제를 사용했을 뿐 절대로 저는 지구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 모두들 영상은 영상일 뿐 오해하자. 폭력 싸게.